꽃비가 보석처럼 내리는 하루입니다. 시가 되는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선생님 같이 인사드리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는데 네. 벚꽃나무에 벚꽃들이 활짝 열렸어요. 그러니까 벚꽃이 벌써 화사하게 다 피었더라고요. 근데 일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꽃비가 내리는 말 그대로. 네. 보석처럼 예. 막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요. 막 달려가서 네. 그 벚꽃 한 꽃잎과 저랑 달리기를 해서 제가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달리기 빨리 하는 거 아시죠? 우리 윤생님은 아직까지 소녀 감성을 그대로 갖고 계신 거군요. 그럼요. 저는 아동문학을 하잖아요. 아, 그렇다. 그거를 저는 끝까지 움켜쥐고 있고 싶어요. 근데 모든 시인들은요, 감성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 예. 봄이 되면 네. 이제 생동감 있고 또 그렇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뭐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는 계절이잖아요. 선생님은 어떤 꿈이 있는지. 저는 봄이 되면은 내가 새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나를 찾고 있어요. 또 다른 나. 네, 그래서 뭐 산에도 가기도 하고요. 저는 바다를 좋아해서 바다를 또 가요. 봄의 바다? 네, 봄바다. 봄바다. 예, 그리고 저는 제스장을 좀 종종 가는 편이에요. 선생님은 맨날 바다 아니면 시장 아니면 다양한 데좀 가세요. 백악관도, 고궁도, 또왜 그러냐면 골목길도. 시인은 시어를 좀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데를 가셔야지. 제가 보면은 갔던 곳을 더 많이 가시는 것 같아. 정말 시인은 새로운 곳을 가야 되고 그렇게 낯선 해보겠습니다. 곳을 가야 하는 것인데 네. 우리는 너무 익숙한 곳에서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네.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낯선 곳으로 갈수 있는 낯선 시를 좀 써보시지요. 네, 올 봄에는 이제 낯선 곳을 다녀와서 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조성모의 그 가시나무새라는 노래 아시잖아요. 내 네. 속엔 너무 많은 내가 있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네가 올 자리가 없다고. 그러듯이 봄에는 예. 또 다른 나를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 좀 만날 수 있는 소중한 하루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봄이니까 아무래도 뭐 날씨도 좋고 그렇죠. 또 화사한 그런 날이니까 밖에 나가면 여러 가지를 볼수 있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를 보고 네. 즐기고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는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좀더 파헤치고 좀더 자세하게 또 느끼고, 네. 그러니까 오감을 잘 활용하면 서로 공감하는 글을 쓸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인은 오감을 갖고 글을 쓰는 기본이니까요. 네. 시가 되는 비밀, 오늘도 사랑을 훔치다 해서 한편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박제된 뼈를 좀 읽어봤거든요. 이게 동물 이야기도 아니고 무엇을 박제했는지 아리송송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소개하기 전에 선생님이 살짝 설명 좀 해주시면 이 좋겠습니다. 박제된 뼈는 말 그대로 언어의 뼈입니다. 언어의 뼈. 제가 사랑 없이다 이 시집을 다 태고하고 나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늘 아쉽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 글을 전체를 태고하고 마지막 태고하고 나서 시한편을 다시 써야 되겠다. 새롭게. 새롭게. 그래서 내 영혼을 그대로, 감정 있는 그대로를 쓴 시가 박제된. 그러면 언어의 박제인 그렇죠. 거네요. 언어의 박제죠. 시한 편이 완성되고 또 시집 한 권이 완성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넘어지고 깨지고 고통이 있는데 선생님도 그러시죠? 그러면 이 시집 한 권을 내기 위해서 많은 고뇌를 하게 되고 또 많은 고통을 통해서 첨삭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완성된 태고해서. 이제 시가 되는데 뭐 몇십 번을 태고해도 늘 아쉬운 뿐이죠. 근데 그렇죠. 그런 거 있어요, 선생님. 네. 태고를 했는데 오늘 너무 스스로 감탄하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날 읽어봤더니 뭔 소리야. 스스로를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태고의 시간은 정말 시가 조금 더 완성되어 가는 과정의 소중한 시간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태고를 할 때는 원본은 그대로 놔두시고, 예, 새로 옮겨서
퇴고를 하고 원본을 왜 놔둬야 되냐면은 네. 그때 시 창작할 때 감성이 그냥 아, 살아있기 때문에 퇴고를 잘못하다 보면은 몇 번 하다 보면은 없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시의 제일 중요한 게 감흥인데 네. 그게 없어지죠. 왜? 감흥은 독자하고 소통하는 통로거든요. 저는 선생님 이렇게 시를 쓸 때 네. 이제 박제된 뼈, 언어의 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목을 짓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시를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선생님의 제자 선생님들도 그럴 거예요. 제목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목은 시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죠. 거울입니다. 거울이자 나침판?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다고요. 거울이자 나침판이 제목을 쓰기가 너무 어렵다고요. 예, 그래, 그러니까 이 시를 어느 분의 시인의 시라 할지라도 그 시를 한두 번 읽고 나서 그 시를 이해한다는 건 어렵고요. 보통 10번 정도를 읽어야죠, 최소한. 그리고 곱씹어 보면은 그 시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작가에 대한 그 심성을 조금이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박제된 뼈, 언어의 뼈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된 뼈, 박강. 대답이 없던 메아리, 켜켜이 막혀서 캄캄하다. 언어는 다리가 달려서 흔들거리고 있다. 텁텁하다. 단물은 다 빠졌다. 뼈만 앙상하다. 좁은 골목마다 허수아비가 서있다. 통기타 줄은 오늘 밤도 음료를 토해가며 좁다란 골목 어귀를 어슬렁거렸다. 시간의 화살 촉은 심장 박동 소리를 명중해버렸다. 선혈이 남자하다. 냄새가 진동했다. 박제된 앙칼진 음성. 요즘엔 밤과 낮이 없다. 요란한 소음. 싸늘한 겉가죽. 빈 나뭇가지 끝에서 달 그림자에 묻혀 천막 가득. 좀 아프네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내 시를 좀 더 퇴고하고 나서 마지막 보내고 허탈한 심장 박동 소리를 막 그렇죠. 명중하고 명중하고 이제 이 셋째 연정도 보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박제된 앙칼진 음성. 네. 그게 정말로 치열하게 제가 시를 썼는데 그 음성이라는 것이 예, 결국에는 이제 골목마다 허수아비가 서 있다는 것은 그런 시적 감성이 이제 다 녹아버린 거죠. 내용을 빈 껍데기 같은 빈 껍데기 같이 어느 시나 다 느끼는 감성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근데 그 순간을 맛보고 싶은 거죠. 또. 이제 책이 나오면은 또 그런 성취감이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를 압축해서 박제된 뼈에 네. 그 선생님의 시 정신, 시 감흥을 담으신 거네요. 그럼요. 예, 예. 제가 보니까 네. 대답 없던 메아리가 첫 줄이 대답 없던 메아리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정막하다로 끝났거든요. 이거를 하나로 연결했더니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정막에서, 그 단어에서, 그렇죠. 그 시어에서. 그리고 또 한참 동안은 그냥 놓고 지내시죠. 원고를 딱 넘기고 출판사에 넘기고 나면 좀 나오기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지 않으세요? 좀 초조하죠. 초조할까요? 왜냐면은 시집이 이제 어떻게 나올까? 어떤 옷을 입었을까? 또 이것은 이제 서점에 뿌려졌을 때 독자들이 받아보고 어떤 느낌을 가질까? 어떻게 그런 공감할까? 두려움도 있어요, 솔직히. 맞습니다. 네. 근데 가끔은 네. 이 시집이 한 권이 한 60, 70편, 80편까지 이렇게 꾸며지잖아요. 네. 그 한 권에서 단 한 편만이라도
좋은 시, 감동적인 시, 내 마음을 위로하는 시를 썼다면 그걸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도 그러세요? 그렇죠. 책 한 권에서 정말로 많은 독자들이 애송하는 시가 있다면 그거만큼 더 행복한 일은 없죠. 근데 제가 그 시를 네. 이렇게 읽어보니까 네. 한번 읽어볼 때랑 10번 읽어볼 때랑 100번 읽어볼 때 그 감동이 다르더라고요. 당연히 다르죠. 예. 처음에는 몰라도 그냥 읽어봐. 그래도 또 읽어봐. 결국은 독자의 몫인 거잖아요. 그럼요. 시인의 감성을 따라갈 필요가 없고 읽는 사람의 독자의 몫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독자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 순수한 독자의 몫입니다. 다만 이제 그래서 이제 작가들이 작가의 독자의 만남 같은 걸 갖는 이유가 그렇죠. 예, 이런 토크를 통해서 저는 뭐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 제 시를 이제, 이제 설명하고 있지만은 많은 시인들이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시가 되는 비밀을 통해서 제 시를 독자들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박하을이 쓴 시가 박재생 쪽에 뭐였어 했는데 그렇지. 보니까 아 마지막 쓰고 난 압축적인 시구나. 그만큼 선연의 낭자할 만큼 빈 껍데기로 골목을 그냥 허수아비가 서 있듯이 보이는 만큼 그런 처절함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석처럼 우리 벚꽃이 날리는 봄에 네. 꼭 시 한 편은 건져야 되겠죠? 그렇죠. 많은 시인들이 시를 쓰죠. 벚꽃에 대해서. 나만의 어이 창고에서 네. 정말 몇 개만 좀 꺼내와 온 다음에 오감을 열어서 좀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꺼내시는 거예요? 네. 아유 정말 안 어울리시는데요. 네. 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시인들은 네. 나름대로 다 어이 창고들이 있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 서랍에서 그 네. 창고에서 좀 꺼내서 열린 정말 활짝 오감을 열고 벚꽃을 만나러 간다면 또 다른 기다리도 있고 있겠지만 좋은 시 한 편이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요. 어디서 꽃을 보면은 마음이 상쾌해지고 밝아지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움츠리고 있는 여러분들 밖에 나오시면은 벚꽃도 있고 계란도 있고 시가 되는 비밀도 있고 그럼요. 그걸 통해서 삶에 다시 용기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도 챙기고 그렇죠. 내 마음을 챙기면서 또 다른 나를 만날 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도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가 되는 비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